무표정이 되겠죠. 붙여놓고 싶네요. 예전에 네. 그런 거 있었어요. 주름 생긴다고 뒤로 자꾸 잡아당겨서 뒤에 이렇게 이만큼이 생긴다고 머리 이렇게 묶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갑자기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근육 같은 경우가 여기 이제 광견근이라고 해가지고 큰 근육이 있어요. 목에서부터 여기 흉부까지 내려오는 근육인데 여기가 뭉치게 되면 얼굴이 당겨지면서 뭔가 어색한 표정이 나고 긴장돼 보이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또 같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게 되기 때문에 같이 여기도 마사지 해주고 침치료를 해주시면 훨씬 더 편하신 거죠. 네. 네. 어떤 마사지를 해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태호 씨한테 네. 제가 한번 혈자리를 좀 알려드릴게요. 좋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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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제가 한번 네,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지 돈 받고 싶진 않아요. 네, 지금 보시게 되면은 네. 굉장히 잘생긴 얼굴이신데 보시게 되면 여기 내천자가 내천자가 지어져 있는 네. 진성주름이 있으세요. 맞아요. 네, 네. 진성주름이 있으시고 많이 웃다 보니까 잔주름도 많으신데 되게 안 좋네요. 주름투성이에요. 네, 네. 네. 제가 오늘 평소에 그냥 생활 속에서도 본인이 세수할 때 자극을 네. 해주면 훨씬 더 좋은 그런 혈자리를 좀 알려드릴게요. 여기 눈 위에 있는 혈자리가 두 개가 이렇게 있고요. 아 거기 네. 네, 방광경이랑 이제 담경 쪽으로도 흐르는 혈자리 이렇게 네. 있습니다. 삼주혈이라고 하는데. 우리 태호 씨 시집 가겠어요. 염지곤지 찍고 네. 세수를 하실 때 이쪽 방향에서 이쪽 방향으로 천천히 밀어주면서 세수를 하시게 되면은 네, 더 좋으시고 네. 그리고 그 코 옆에 영양이라는 혈자리가 있어요. 영양이라는 혈자리가 두 군데가 이렇게 있는데 네 자꾸 아니요 예뻐요 예뻐요 지금 네, 굉장히 예뻐요 네 세수하실 때 여기 방향에서 여기까지 이어지도록 위쪽으로 많이 줌을 이렇게 비벼주세요 위로 올려서 이렇게 네. 이렇게 네. 그렇죠 아 이렇게 하면 또 네. 이어지겠네요 네, 맑아지고요 그리고 턱이 점점 더 두꺼워지고 왠지 윤곽이 사라지고 있다 했을 때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입회 지창혈이라는 혈자리예요. 여기 혀까지 쭉쭉 밀어주면 교근에서부터 시작해서 쭉쭉 펴주세요. 이렇게. 밖에서 안에서 밖으로 미는 건가요? 네, 네. 안에서 밖으로 밉니다. 그 밖에도 뭐 중점적으로 여기 상성이라든가 승장이라든가 해가지고 쭉 이어서 마사지 한번 해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에 세수를 더 오래 하시는 게 더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마사지를 같이 하면서 더 시간이 많이 소요되거든요. 화장 지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침에 가볍게 근육을 좀 자극해주면은 그날 생기 있게 보인다. 뭔가 좋은 일 생긴 것 같은데 라는 얘기 좀 들을 수 있으실 거예요. 와, 네. 저는 늘 고양이 세수거든요. 물 틀고 이렇게. 근데 정말 그래 보여요. 딱 그만큼만 딱 저는 그러면 네. 이거를 안 뛰고 계속 네. 이렇게 있을래요. 그래서 집에도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그쵸? 네. 네, 오늘은 이렇게 방송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때요? 근데 네. 정말 이게 만져주는 것만으로도 표정이 좋아 보이고 생기가 있다라고 네. 한다면은 네. 정말 돈을 버는 그런 기분일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돈이 들잖아요. 간단한 이런 방법들도 있으니까 집에서 많이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원하시는 방청객들은 제가 다 일일이 해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네, 습관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침에 그렇죠? 이렇게 해주면 내 얼굴이 좋아지니까. 자, 마사지까지 네. 한번 배워봤고요. 혈점까지 배워봤고요. 네. 네, 저 이제 주름의 종류가 있는데 이마주름이 지금 좌측으로 지렁이처럼 나와 있는 네. 분들이 계시죠? 이런 분들 이제 심장이나 폐 쪽에 울렬이 많이 되신 분들이 있고 미간주름 지금 태호 씨도 약간 있는데 네, 맞아요. 네, 내천자라고 해가지고 네네. 이쪽에 있는 사람들 아무래도 스트레스 많이 받으신 분들 네, 그 평소에도 저 있다면은 이건 확실히 침으로 좀 약간 부풀어 오르게끔 해드려야 할 거예요. 아, 뭐 양방에서 하는 보톡스 같은 그런 느낌처럼 좀 채워지는 건가요? 예, 보톡스 같은 건 뭔가를 주입한다면은 이거는 자기가 지금 스스로. 보시게 되면은 표피랑 진피층에 네. 눌려있는 부분이 바로 주름이거든요. 네. 지금 여기가 표피고 여기가 진피고 그 아래가 지방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주름 같은 경우가 위에서부터 지방층까지 위착이 돼 있는 거예요. 유착이 돼버리니까 이걸 살짝씩만 터져주면은 주름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 헛니불 있죠? 헛니불. 네. 헛니불이 이렇게 눌려있잖아요. 가끔 이제 틀어주면 보송보송해지면서 새 것처럼 보이죠? 네. 사람의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지방층까지 뜯어주면은 좀 더 뽀송뽀송한 얼굴이 되는 거죠. 전 다 해야 되겠네요. 선생님과 친하게 지내시는 네, 분일 네. 것 같아요. 네. 다음 넘겨주시고요. 네.
네, 눈가주름도 아까 설명드리고 팔자주름 같은 경우가 정말 동안에서는 동안의 조건 중에 하나가 팔자주름이 없으셔야 됩니다. 아~ 네, 팔자주름이 없으셔야 되는데 팔자주름도 같이 이제 터치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팔자주름 같은 경우에는 왜 생기는 거예요? 팔자주름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볼이 처져서 생기는 팔자주름. 아, 네. 그죠? 볼이 아래로 처지면서 살짝 팔자주름이 자기도 모르게 생기는 경우, 그리고 표정을 이쪽으로 더 많이 땡겨서 하시는 분들이 진성으로 아예 글자 써놓은 것처럼 생기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팔자가 사나웠어. 너무 사납다. 쑥 들어가셨어요. 이것저것 안 좋은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네. 네. 또 다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한의학에서 말하는 피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겉에서부터도 치료가 분명히 필요하지만 속에서 자기의 자궁도 안 좋고 위장도 안 좋고 심장에서 울혈이 많이 되어 있는데 피부가 좋아지는 걸 바라는 거는 요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본 치료를 먼저 해주신 다음에 활력과 그리고 깨끗함을 주시면은 전체적으로 생기 시스템이라고 해서 몸이 좋아지면서 피부도 좋아집니다. 와, 네. 정말 좋은 거네요. 몸이 건강하면 피부도 좋아지고 네. 몸이 좀 안 좋으면 모든 게 얼굴로 또 표현이 된다는 게 그렇죠. 이거 다 눌러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몸이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네. 좋아져야 되는 네. 네. 평소에 과식하지 않으시고 잠잘 주무시면은 피부 좋아지는 거 느끼시죠? 음주 안 하시고 네. 네. 이런 분들이 바로 이런 생기 시스템을 스스로가 찾아가는 건데 그렇게 자기 스스로 못 하시는 분들을 도와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야식을 하고 잠을 안 자고 네. 음주까지 와.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도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왜요? 아 화내라. 그렇죠? 안 돼요. 화내면은 네, 이마 그쵸? 네네네. 다른 걸 한번 배워볼게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려는 그 잠이 매선 조금 이따가 다시 시술을 들어갈 건데요. 그 네. 잠이 매선에 대한 성형 효과입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육이 좌우가 있어요. 네. 좌우가 똑같이 있어야 되는데 한쪽은 과도하게 수축이 돼 있고 한쪽은 이완이 돼 있으면 삐뚤어지겠죠. 그래서 균형을 다 같이 맞춰주고 이제 사람의 중심이 코 옆선으로 내려오게 되면 늙어 보입니다. 코 옆선을 살짝 코 윗선을 살짝 올려주는 그리고 팔자주름 없는 그런 식으로 팽팽하고 약간 리프트 시켜주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신기한 게 왜 이 보톡스 같은 것을 맞아서 땡겨지는 그런 효과들은 알겠는데 네. 어떻게 이게 침을 맞아서 얼굴이 땡겨지는 건지 그 원리를 잘 모르겠어요. 네. 네. 그 굉장히 전에, 신기한 것 같아요. 전에 우리 네. 시청자분 한 분이 여기 이렇게 옆구리 살에 이렇게 쭉쑥 이렇게 들어갔었잖아요. 네. 그거랑 같은 그건가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근육층에 자극을 하면서 땡겨주는 거라면 이거는 그 안에 진피층이랑 콜라겐층까지 같이 터치가 들어가면서 생기 있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살짝 다시 한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기 아래까지도 자극을 주는 치료법이 사실은 마사지 같은 경우는 표피 쪽에서만 움직이는 거고요. 그쵸? 그 안에까지 가서 지방층이나 부풀어 오르게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와, 정말 깊은 곳까지 그렇죠. 꺼내주기 때문에 네, 맑아지는 그런 느낌이 느껴질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추천하는 치료 대상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부드럽지 못한 얼굴선이라고 해서 울퉁불퉁하게 근육이 한쪽만 이렇게 올라가고 한쪽은 이완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네. 좌우 대칭이 안 맞는 분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심선이 아래로 처지신 분들, 그래서 좀 약간 늘어졌다, 말랑말랑하신 분들이 잘 처지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기존에 이제 좀 약간 예방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주름이 많이 생긴 것도 아까 진피층이랑 표피까지도 눌렸기 때문에 여기를 좀 틀어주는 그런 시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여기 몇 개는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세 개 중에 몇 개면 많이 해당되네요. 저는 조금, 말을 못 하겠어요. 조금, 그러니까 네. 한 개는 아니고요. 네, 조금 더 해당이 되는 것 같네요. 저는 다예요. 세 개 다. 그렇죠. 네. 얼른 치료를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 네. 네. 네, 지금 이제 비포 애프터 사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약간 각이 졌었던 얼굴 자체가 약간 동그래진다라는 느낌 들고 좀 여성스러워졌다라는 생각 드시죠? 그렇죠. 손이 네. 저쪽 같은 경우에 좀 약간 굵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죠. 이쪽은 굉장히 얇은 그러니까, 얼굴형을 네. 가지신 것 같아요. 어떤 네. 그 수술이나 이런 거 뭐 깎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말로. 그런 거 없이 이렇게. 그렇죠. 뼈 같은 경우가 1차적인 거지만 그 위에 있었던 근육층이라든가 지방층까지도 같이 터치가 들어가니까 올라가는 건데
근데 얼굴이 약간 계란형으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근데 보통 흔히들 계란형 얼굴이 미인이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계란형이 왜 예쁜 건지 좀 궁금해요. 예, 계란형 같은 경우는 이제 관상학적으로 봤을 때도 삶에 굴곡이 없다라고도 말을 하고요. 아, 네. 예, 미술학적으로 봤을 때는 좌우 균형, 상하 균형이 굉장히 잘 맞는 그런 얼굴이고요. 그럼 자미 매선을 통해서는 이제 약간 사각턱을 가지신 분들도 계란형 얼굴로 이제 좀 변화하실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계란형 얼굴이라고 하는 거는 옆에 광대가 튀어나오지 않아야 되고요. 앞에 광대가 살짝 도톰하게 올라오면서 턱선이 부드럽고 여기 사이에 살이 도톰하게 올라와 줘야지. 선생님이네요? 많이. 네. 정말 딱 계란을 갖다 놓으셨어요. 네. 네. 많이 한의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보시면 이분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은 팔자주름이 굉장히 심했던 분이세요. 아, 네. 네, 그러면서 약간 나이도 좀 본인의 나이보다도 좀 많이 들어 보이고 여드름에 흉터가 좀 많으셨던 분이세요. 같이 진피층이나 흡피층을 건드려 주니까 피부 색깔도 밝아지면서 오들오들했던 것도 많이 가라앉는. 보이시죠? 지금 팔자라든가 턱선이 많이 부드러워지셨고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진만 봤을 때, 이 사진만 봤을 때는 남자 아니에요? 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던 그런 분이세요. 근데 좀 안타깝게도 이분 여성입니다. 지금 이 사진보다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 좀 여성스럽다는 느낌 드시죠? 네. 네, 그 이유는 부드럽게 턱선이 들어가게 되고 팔자주름과 입술 부분이 살짝 올라갔어요. 또 하나. 이분 같은 경우에 팔자 주름이 하나로 된 것도 아니고 약간 그렇죠. 위 아래 두 개씩 있으신 심하신 편이었네요. 이쪽 한쪽으로 많이 올라갔던 분이신데 지금 중심 축도 보시면은 중심 축도 아래에서 위로 살짝 올라가게 되니까 영해 보이는 거죠. 정말 이게 되게 좀 우울해 보이잖아요. 네, 막 걱정 있어 보이고. 근데 이거 안 그래요. 이거 대단해. 굉장히 밝아지고 왜 톤을 밝게 만드는 건 그렇죠. 정말 어려운 일인데 한 방을 통해서는 톤이 밝아진다라고 하니까 점점 더 저는 많은 관심이 갖게 됩니다. 입술은 참 예쁘시네요. 네. 매우 예쁘시네요. 네. 네. 네, 이분 같은 경우에도 여드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고 지금 보시면 여기 아래쪽으로 약간 처졌다는 느낌 드시죠? 네. 네. 근데 콧망울 보세요. 콧망울이 여기 또렷해지는 거 느껴지시나요? 콧망울이 또렷해지면서 전체적으로 윤곽이 올라가고 턱선이 살아나는 그런 네, 느낌을 온 거예요. 아, 이게 턱선이 생긴 게 뭐 살이 빠져서 생긴 그런 것과는 좀 다른 건가요? 예, 아까 살짝 그 근육층을 근육 그림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목 쪽으로 목에서부터 여기 흉부까지 내려가는 근육이 하나 있었죠? 네. 거기 근육에 순환을 활발하게 시키면은 여기가 턱선이 살아납니다. 네. 그래서 평소에도 본인들도 어깨 쪽 이쪽 바라보시면서 살짝씩 풀어주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고 세수할 때도 옆에도 같이 해주시면은 훨씬 더 부드러운 선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 약간 이렇게 만져지게 되면은 그렇죠. 좀 딱딱한 그런 그렇죠. 느낌이 드는 근육이 있는데 이게 그러면은 인상을 조금 어둡게 한다거나 네. 몸을 좀 힘들게 하는 그런 근육인 거죠? 그렇죠. 이게 긴장하고 수축하게 되면은 얼굴 근육까지도 같이 긴장과 수축이 되면서 표정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혈류량도 좀 증가 감소하게 돼가지고 만져주세요. 네, 안색도 안 좋아지는 거죠. 스스로 만져줘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분 같은 경우는 남자분들도 시술을 많이 우와. 받으러 오세요. 차이점이 느껴지시죠, 바로바로. 이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사람들을 많이 만나시는 분이셨는데 좀 생기가 없다, 어디 아프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고민, 그게 컴플렉스였대요. 그래서 팔자주름 같은 것도 살짝 올려주시면서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죠, 뭔가 좋은 일 있었냐 이런 식으로 또 질문을 받는 그렇게까지도 왔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남자분들이 오히려 시술 받을 때 좀 더 진피층이 두껍기 때문에 잘 돼요. 더 즉각적인 효과를 보실 수도 그렇죠. 있을 것 같고 주름도 워낙 남자분이 더 깊기 때문에 환한 인상을 또 느껴볼 수가 있겠네요. 자, 다 본 건가요? 네, 이제 시술 후 주의사항은 이따가 시술하면서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저희가요 이 비포 애프터 사진을 보면서도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제 변화하시는 게 간단한 시술만으로도 이렇게 변화할 수 있고 그렇죠. 또 태호 씨가 지금 이렇게 연지곤지를 찍고 있는 이 혈점만 만져줘도 인상이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하니까 한방 미용의 효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더 진짜 놀라운 거는요. 인상이 이렇게 어둡거나 우울하면 사회생활하는데도 정말 어렵거든요. 그쵸. 면적을 본다고 그렇게 떨어지기도 그렇죠. 하고 근데 몸도 건강해지고 얼굴도 밝아진다는 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자미 매선의 효과
효과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잠시 후에 여러분께 보여드리게 되겠고요. 네. 자, 그 전에 정말 멋진 분들을 또 이 자리에 모셔야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팬울림이라는 팀인데요. 우리 아름다운 공연 박수로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프 굿. 라이브 이즈 라이프.